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일은 이걸로 끝났고, 저희 예 네. 무슨 얘기하지? 오늘 사실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하는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30만에서 순식간에 지금 90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아, 제가 또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또 사과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일,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요새 그 일들이 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꿈 없었으면 막 저번처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했을 텐데. 네, 어쨌든 보시면은 요 위에 이 문구를 보시면,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3번 1위와 그래미 팝 뮤브로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되고 신곡 라이프 무드 원과 다이너마이트로 나란히 핫100 1등 3등 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생일입니다. 와우, 아주 기가 막힌 랩이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게 된 건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 댓글을 봤는데 결혼합시다 라고 써있었는데 되게 강하시네요. 강한 네, 멘트예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이번 달려라 방탄 저번주에 나왔던 사진들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어요. 네, 깜찍하네요. 이 보시면 친구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주 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이 외모의 소유자 방탄소년단 진! 무슨 말 하지? 그러면 생일이니까 네.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얘기해도 되나? 저희 뭐 녹화 하나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생긴 겁니다. 자, 방금 저보고 자다 일어났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다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촬영장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좀 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녹화가 한 10시쯤에 끝났는데, 오늘 출발이 5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막 비몽사몽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네,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준비하고 해놨죠. 일이 없었으면 우리 멤버들 와가지고 진이 형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했을 텐데, 제가 또 이 생일 부위에 판다고 먼저 와버려가지고, 아, 저는 또 뭐 깜짝스럽게 우리 멤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데, 사실 아까 촬영장에서 벌써 한번 했어요. 생일 파티를, 깜짝 생일 파티를 저 이렇게 그냥 켜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불이 꺼지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감동도 받고 해가지고, 사실 네, 빨리 와줘야 되더라. 하지만 제가 피곤한 만큼 네, 모든 사람들도 모든 멤버들도 피곤하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먼저 왔다는 사실, 자,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아, 종이를 안 뺐네. 자, 이렇게 케이크 커팅식이 끝났습니다. 와. 제가 평소에 케이크를 잘 안 먹어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고, 그리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초도 불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비스라는 곡을 이렇게 통해 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감정을 공유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찍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즐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호비가 가장 먼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호비 전화 연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댓글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너무 빨라. 하트 왔고요. 오빠 이게 뭐예요? 와, 이 빨간 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세수하면 항상 얼굴 군데군데가 빨개져요. 목도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커버로 이렇게 덮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귀찮아가지고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커버해봤자 또 여기 생기고 이럴 텐데 이러면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피부라고.